아니 근데 그래도 수험생들이 원하는 인기 학교나 과에 대한 눈치 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아, 온라인상에 요새는 그런 눈치 작전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여러 사이트의 글 같은 것들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낚시 글이 좀 있습니다. 허위 정보도 많죠. 훌리건이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그 댓글이나 글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사이트에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참고를 하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고요. 아, 이런 거는 공공성이 좀 높은 사이트라서 말씀을 드리면 뭐 수만 이런 데서 성적 올려가지고 합부를 좀 예측해보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디스라든지 파파 이 이름이 좀 재밌는데 파파 안달 이것도 있어요. 아빠가 안달이 나셨어요. 네. 이런 데 합격 수기 같은 것들도 검색을 해서 심리 변화라든지 지원 경향 같은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예민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정보를 굉장히 맹신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5일 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그 전날에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눈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눈이 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과학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대학 입시 정시는 사회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현상은 맹신을 하거나 무언가 처음에 저 생각이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굉장히 입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지난해 입시 결과를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작년에 어떤 학교는 합격선이 되게 높고 어떤 학과는 합격선이 낮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면 사람들은 모두 다 낮은 쪽의 학과에 다 시선이 가는 거죠. 그럼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서 거꾸로 그 다음에는 시소처럼 점수가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년의 결과는 일기예보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선입견 중에 하나가 어떤 학과가 100명 뽑고 어떤 학과가 5명 뽑는다 이러면 100명은 어쩐지 조금 포근한 마음이 들고 저기는 우리 자녀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5명 이러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보면 많이 뽑는 쪽은 점수가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게 통상적인 결과고요. 모집에는 적은 쪽이 의외의 결과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집이는 5명이면 다들 저기는 좀 힘들 거야 해서 네네. 다들 안 가려고 네네. 하는 경향도 있군요. 이제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도 있고 백분위 점수도 있고 뭐 등급도 있고 뭐 다양한 점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다시 그 표준 점수에 과목별로 가중치가 또 붙어요.